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요즘 LA가 무척 더워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에어컨을 적정 온도로 세팅을 해놓고 켜졌다 꺼졌다 그러고 있거든요. 저희 집은 제가 화씨로 78도에 맞춰놉니다. 미국 사람들은 78도에 맞춰놓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78도만 되더라도 조금 더워지려고 하면 에어컨이 좀 나오고 또 꺼지고 또 시원하다가 좀 더워지고 그러면 에어컨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78도 정도 세팅해놔도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오로메릭 세팅을 해놓으면 사실 밖은 뭐 85도, 95도 이렇게 되는데 78도면 사실 계속 꾸준히 집안이 시원해지는 그런 온도거든요. 여름에 너무 에어컨을 저온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온도를 세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놈의 지붕 얘기를 또 꺼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끝마무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스카일라이트 햇빛이 그냥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고 이제 거기를 이제 청소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숨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어폰을 끼고 있는지 노래를 불러요. 휘파람도 부르고 노래도 자기 음을 듣지 않고 그냥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알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좀 조용할 수 없겠니? 하기도 그렇고 거의 그 남자랑 저랑 같은 집에 사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근데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이쪽 방 말고 제가 자는 방은 저쪽이거든요. 그쪽에 방에 문을 닫고 좀 소리가 안 들리게 문을 닫고 편집을 하다가 또 누워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그랬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거기 이렇게 recommended 비디오들이 이렇게 뜨거든요. 추천 영상? 그런 거 뜨는데 김민희, 홍상수 이게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선 이제 봤어요. 저는 한국 연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거나 이렇게 소식을 막 이렇게 찾아서 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또 그런 정보들이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나 그런 데 제가 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가씨라는 영화를 출발 비디오 여행인가 뭐 그런 데서 나온 거를 이제 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가씨 영화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밑에 추천 영상이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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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이슈화가 됐던 그 사건의 전말을 한 비디오 5개, 6개 정도 보니까 대충 어떤 건지 알겠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한 토픽은 사실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누구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밥반찬, 술안주, 시골거리가 됐었을 것 같고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얘기를 듣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는 그걸 들으면서 조금 답답함이 있어서 또 이렇게 블라블라해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됐네요. LA 아줌마의 패밀릿이라면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생각, 또 사랑에 대한 생각, 그리고 부부관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여러 비디오들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어서 대충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여자들은 다 다르고, 모든 남자들은 다 다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자가 만나서 그 사람들이 맞춰가는 과정에는 또 다른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를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나의 이상형은 B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결혼하고 보니까 B랑 맞춰지지 않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부관계는 그두 사람만이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거 맞는 거 같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굉장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의 생각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일에 있어서 저는 가해자나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반대합니다. 누구도 가해자일 수 없고 누구도 피해자일 수 없어요. 모든 일에는 손바닥이 마주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 뭐가 짱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배경이 뒷받침이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이 가해자다, 어떤 사람이 피해자다 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관이 뭐 한국의 사고방식이 이런 쪽에서 접근하는 거지 이미 더 이상은 법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가십 얘기를 할 때 누구랑 누구랑 무슨 얘기 있었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는 가끔 판사가 됩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 그거는 그냥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밖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있을 뿐이지 만약에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해봐. 이게 왜 내가 탓을 받아야 되고 뭐 상대자가 탓을 받을 그럴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사화된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참 시기적으로 아가씨라는 영화에 시사회를 했나요? 그런 거가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순간 탁 터졌는데 그 터진 순간이 그때 당시에 새로 불거져 나온 얘기도 아니고 생긴 얘기도 아니고 그 기자가 그때 알았던 얘기도 아니고 이 얘기는 증권가 찌라시에도 오래전에 나왔을 정도에 이미 사람들이 암암리에 알고 있었던 그런 얘기를 어느 순간 탁 터졌을 때는 누군가가 일부러 터뜨리게끔 한 것 같고 그거는 그 주인공 세 사람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봐요. 기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거다 어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기자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터뜨린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대중들이 가장 흥미롭고 사람들 정신을 쏙 빼놓을 만한 토픽을 한 번씩 터뜨려서 큰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이슈를 무마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흥분할 필요도 없는 거고 누군가가 의도한 대로 나아가게끔 이거에 대해서 막 찌꾸빠꾸 뭐 시끄럽게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고 이거는 그냥 사실은 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고 어떤 집의 가정사이고 어떤 두 사람의 연애이고 그럴 뿐이지 이게 무슨 전 국민이 가십거리로 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이혼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통계적으로 낼 수는 없어요. 그것도 미국은 지역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부모가 이혼한 가정이 한 30-40%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그런 애들하고 이렇게 지냄에 있어서 그런 이혼한 가정의 애들이 성격이 어떤가 또는 우리 애들이 그런 애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런 걸 사실 가끔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어차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둘이서 관계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사는 거야. 얘네들은 조금 힘들어. 왜냐하면 엄마한테도 가 있다가 아빠한테도 가 있다 그러거든. 아니면 아빠하고 쭉 살다가 주말에는 엄마랑 있다가 또 주중에는 아빠랑 있다가 이게 뭐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힘들지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애들이 걔네들은 좋겠어. 여기에 가도 자기 방이 있고 저기에 가도 자기 방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딸 둘이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그게 어떨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어요. 자, 우리 애들 친구가 이제 7명이 있는데 친한 애들 7명 중에서 1명, 2명, 3명 7명 중에서 3명의 가족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건 그냥 두 사람의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고 애를 갖고 가정을 이루려고 시작을 했으나 그게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경우도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둘의 사랑이 식은 거지. 이 사랑이라는 게 막 가슴을 뛰는 사랑이 좀 기간이 있잖아요. 가슴 뛰는 사랑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사실은 생활이기 때문에 뭐 20년 이상 다른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같이 살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생활함에 있어 맞지 않으면
이 부부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자녀는 그렇다고 엄마가 바뀌는 거거나 아빠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다른 집에 살게 되는 거고 그런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김민희, 홍상수, 홍사수 씨의 아내 이렇게 세 사람의 일을 이렇게 사회적 이슈까지 나온 것 자체가 분명히 누군가가 배우에 이거 이슈화해서 터트리자라고 결정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봅시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그냥 살고 있었어. 이게 이제 보통은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그냥 삶이 되는 거죠. 부부 관계나 애정이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무늬만 부부, 무늬만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생활이 오래됐을 때 어떤 사람이 딴 사람이 생겼던 안 생겼던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쌍방이든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헤어지는 게 이혼이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만약에 어느 순간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이 20년 남았는데 또는 뭐 10년 남았는데 근데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뭔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결정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제일 행복하게 보이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한 가정이 꾸준히 나이 들고 커가고 늙어가면서 나중에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도 그 가족들과 같이 마감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죠. 그렇지만 만약에 어느 순간 목숨이 하나고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사실 그걸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남자가 50대 중반에 자기가 갑자기 마음을 확 움직이는 어떤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도 나하고 맞는다.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여자를 한번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결정했다면 사실 그 사람도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물론 그런 관계가 3년 갈지 5년이 갈지 또 더 짧게 갈지 더 길게 갈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한번 마음 이게 가슴에 버터플라이가 생긴 거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 영화에서도 본 것처럼 이미 이 사람은 가슴이 뛰고 있었던 거지. 가슴이 뛰는 사람을 평생 여러 명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한 50대 돼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슴이 뛰면 그건 정말 잡고 싶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도 굉장히 이해를 하고 참 오랫동안 남편이 집을 나가서 이렇게 사는 데 대해서 답답함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분도 여자분도 이해를 하고 17살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사회생활을 해보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요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가 가진 역할을 이 사람으로 살아보기도 하고 저 사람으로 살아보기도 했던 그런 영화 배우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스폰지예요. 스폰지 같아서 핑크색 물을 이렇게 따라주면 이 핑크색 물을 얼마만큼 잘 흡수해서 내가 핑크색 스폰지가 되느냐가 좋은 영화 배우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감독이 영화를 만들다가 너무나 나를 자리해주고 나를 좀 더 끌어내주고 내가 거무튀튀한 핑크색이 아니라 내가 예쁜 핑크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을 거고 가슴을 또 뛰게 했을 거라고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이 강력하게 끌어가지고 이 사람을 질질 끌고 간 그런 상황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고 지금 진행되는 일이어서 저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대중에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찍고 빻고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커플이 생겨요. 일의 순서가 둘 다 싱글이었을 때 이루어지는 사랑하고 한 사람이라도 싱글이 아닐 경우에 이루어지는 사랑은 조금 불편하죠. 불편한데 내가 보기엔 본인 의사를 정확하게 밝혔고 이미 집을 나갈 때
다 얘기를 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나가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는 손가락질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의사를 확실히 밝혔거든. 그걸 이제 들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다리고 그러고 있을 뿐이죠. 솔직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늦은 나이에 자기가 한번 사랑을 해보겠다, 사랑한 여자를 찾았다, 나는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서 사는 거에 대해서 큰 용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김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리잖아요. 예전에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스타들하고도 공개 연애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떳떳하고,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 오래 가지 않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제가 그냥 나이 든 사람으로 경험을 봤을 때는 그런 경우에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랬을 때 조금 이제 아픔이 있을 거고 그런 것, 뭐 그것도 어떤 그 영화 배우로서의 밑거름이 된다?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또 다른 그 심도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겠지만, 좀 어린 나이에 아픔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짠한 부분이 있고요. 한 사람이 이제 집을 나갔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게 그렇게 큰 이슈화가 안 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고 또 이게 사건이 이슈화가 돼서 그렇게 되면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하얀색 깨끗한 종이를 마구 구겼다가 쫙 피면 아무리 다림질을 해도 구김이 남아요. 기다리던 사람한테는 이미 나중에는 극복할 수 없는 구김이 갔을 거라고요. 마음의 상처가. 그래서 그게 좀 제일 안 됐고, 이제는 나갔던 사람이 되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흰 종이가 구겨졌다 펴진 것처럼 구김이 많이 간 관계로밖에 남을 수 없어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이미 관계는 종료된 것 같고요. 한국에서 살 때는 사실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느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우리 시댁에 뭐 누구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무슨 옛날에 학교에서 누구랑 이렇게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외국에 나와 있다 보니 이제 미국 사람들을 많이 보고 또 한국 사람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부관계, 이혼, 재혼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걸 본인을 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결론을 딱 맺더라고요. 가족도 내 상황이 될 수 없고 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고, 오늘의 블라블라는 결론은 없는데 그냥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탓하거나 누가 잘못했다고 하거나 누구를 질책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 남자가 정말 가슴 뛰는 여자를 만나서 오랜 시간 분명히 고민을 했을 거고, 그래서 부인한테 이혼하겠다 얘기를 하고 나간 그것도 이해를 하고, 어떤 스펀지와 같은 여자 영화 배우가 자기를 너무너무 잘 이끌어주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한테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커진 것, 그것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남은 사람에 대한 마음도 이해를 하고, 사람 사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저 저는 제가 이제 50대를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내가 앞으로 딱 10년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주 커지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그것이 가정이든 뭐든 간에 내가 진짜로 앞으로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난 그렇게 한번 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필요도 없고 또 반대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원빈, 이나영, 뭐 다른 모든 거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번 이런 이슈는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요. 그리고 비디오 thumbs up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번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